만일 우리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이 머리카락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자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웨어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탈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지식 하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발의 생장 주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이 머리카락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자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라푼젤처럼 10m가 넘는 긴 머리카락을 들이울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여성분들은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머리카락을 아무리 내버려 두더라도 길이가 기는데 한계가 있죠? 이게 모발의 생장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발의 생장 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선 성장기부터 살펴보면, 성장기는 우리가 모발이 기는 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달에 한 1cm에서 1.2cm 정도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뭐 6년을 곱한다면 대충 어디까지 길수 있는지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모낭을 구성하는 각 세포들이 활발하게 분열하고, 모낭을 이루는 구조들이 열심히 분화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탈모가 진행이 되면 모낭 세포들이 위축이 되고 활동이 약해지면서 생장기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유전성 탈모가 오랫동안 진행되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도 양이지만 얇고 짧은 모발이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퇴행기는 뭐 비유를 드리자면 짐 싸는 기간입니다. 잘 있던 모낭의 조직들이 점차 퇴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휴지기는 대부분의 세포 기능이 정지한 상태로 자라난 모발이 피부에 의미 없이 박혀 있는, 그러다가 시간이 한달두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통증이 있는,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발은 성장기에 있는 그런 모발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면에 부드럽게 쓸어 내렸는데 빠지는 모발은 높은 확률로 한 달이나 두달 전에 이미 휴지기에 들어가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모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휴지기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성장기 모발이 올라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